일론 머스크가 약간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다는 게좀 놀라웠는데, 뭐 그게 어린 시절부터 한번 중요한 점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태어나서 자란 17살 때까지 생활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때 당시에 70년대하고 80년대까지가 되겠죠. 아파르트헤이트 백인 정권이 통치하던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부림이나 총기 난사 같은 사건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근데 조용히 머스크나 그 형제들, 또 머스크의 사촌들도 나와요. 조용히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노는 스타일이 아니고 무슨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공연이나 요하네스버그에서 공연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구경 가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폭력적인 현장들을 많이 목격하니까 당연히 아들로서 무섭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뭘 배우냐면 이거를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방법,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익혀야. 왜 그러냐면 또 어렸을 때그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생존 캠프, 야생 캠프요. 근데 그런 데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그걸 또 막, 사회가 거치다 보니까, 이 거친 살아남아야 환경에서 된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미리 체험을 시키는 건지 몰라도, 거기서는 그 캠프 참관 학생들한테 배고픔을 나눠주고 서로 뺏어 먹는 게 허용되잖아요. 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머스크는 어렸을 때, 사실 나중에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 중에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인데, 그거 최고의 특성이 그거 아닙니까? 사회성 결여. 그러니까 분위기 잘못 맞추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구는 작고 맨날 쥐어 터지는 쥐어터지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 환경이고 학교에서도 실로 크게 한번 맞아서, 왜냐면 이제 머스크는 누구랑 말다툼이나 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당연히 안 드니까 바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떼거리들이 쉬는 시간에 몰려와가지고 발로 차고 계단에서 밀고 주먹질하고, 동생이 옆에 있었는데 증언에 의하면은 얼굴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옮겨,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를 또 세워놓고 아버지란 사람이, 물론 속상한 마음에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근데 그걸 한 시간 넘게 세워놓고 바보 머저리 네가 잘못한 거라고, 그 나름의 또 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그리고 그 전형적으로 치킬 앤 하이드. 앤 하이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대요. 언제 어떻게 기분이 변할지 모르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일종의 정서적 학대까지, 그 신체적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 수시로 받으니까, 정서적 학대를 받으니까 머스크가 어린 시절에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분출하면 안 되니까.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공감 능력이나 교감 능력도 발달하지 않게 되겠죠. 대신에 그게 일면 또 도움이 된 부분은 고통과 위험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거죠. 많은 경험을 하고 이 정도는 내가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래요.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계속 올라갔다. 그러니까 막 사업도 더 리스크 있게 막 하게 되는 네, 거고. 리스크를 사랑한다고 하죠. 리스크를 사랑하게 되고. 자, 그럼 이제 그런 아이가 밖에 나가면 싸워서 맞기 쓰고 또 친구도 없고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힘을 길러야 될까요? 아니, 그래서 책에 빠집니다. 책, 독서. 아, 네. 이게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이 나중에 머스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상과학 소설에 빠져요.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책이 그 머스크가 어린 시절에 탐독한 걸로,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거의 영향과 관련해서 세 권이 언급되는데요. 한 권이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사람이 쓴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이게 달의 식민지 건설이라는 얘기예요. 징벌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그 범죄자들을 달로 보내는 겁니다. 수용 시설을. 네.
거기에 또 이제 그 관리를 AI 컴퓨터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AI를 인간에게 이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어떤 논리.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향이 굉장히 미친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아이삭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 제가 이게 모르는 책이라서 그래요. 예. 그거하고 은하수로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거는 더글러스 애담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이거 번역됐다 한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예. 그 번역 제목이 그겁니다. 은하수로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네. 저는 물론 못 읽어봤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우주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그 재밌는 질문이 나와요. 머스크가 여기서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유머 감각까지 익히게 됐다고 저자는 분석을 합니다. 예. 은하수로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등장인물들이 외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슈퍼컴퓨터에 모종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또 답을 내놓죠.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런 걸 읽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사명의식 같은 거를 키우게 되고 뭐 꿈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가 이제 10대 시절이면 우리 뭐 다 사실은 저는 뭐 중학교 다닐 때 뭐 저기 옛날 홍콩 영화 액션 영화 보고 밖에 그쵸. 집에 와서 영웅 본색 네, 발 뻗고 손 뻗고 네. 다 영웅 놀이 하잖아요. 네. 네, 또 슈퍼 히어로가 되는 꿈도 꿔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 10대 시절의 어떤 몽상으로 끝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게 구체화돼서 그걸 현실화시키고 야,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점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점이죠. 아... 실제로 스페이스X를 통해서 맞아요. 지금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든 우주를 여행하는 다행성종으로 만든다는 나름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전기자동차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 미래로 옮겨와서 기후변화 문제를 맞아요. 그게 다 화석연료 때문이니까요. 기후변화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도 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인공지능 계속 주장합니다. 인공지능 통제해야 된다. 인류한테 이롭게 그 발전하도록 해야지. 단언합니다. 현존하는 인류 최대 위협은 인공지능이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네.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이제 바로 테슬라가 우리 인류 문명을 청정 에너지의 시대로 이끌고 있잖아요. 네. 그런 테슬라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거의 뭐 사실은 망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요. 와. 되는 상황인데. 막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막 투자도 받고. 그 잠을 못 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를 다 또 말씀드리면 또 한 두 시간 걸리니까 저전 네. 엄청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걸 이겨내서 그 이겨내는 방법 재밌지 않습니까? 주당 5천 대를 생산해야 회사가 살아납니다. 근데 현재 조립 라인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6월 말까지 조립 라인을 따로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그걸 짓는 데 몇 개월 걸려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읽으셨어요 그 부분? 아니 어떻게 한 거죠? 그 캘리포니아 법을 이용해서 캘리포니아 법에는 주유소 같은 데서 자 조립 라인을 새로 설치를 하려면은 건물이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 없이 주유소 같은 데서 정비용 텐트를 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바퀴도 갈아주고 오일도 갈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적용한 겁니다. 네. 공장 옆에다가 텐트를 쳐요. 축구장만 하고 그리고 거기다 조립 라인을 깝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기울여가지고 부품 밀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아, 대단하네요.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내고 난 다음에 테슬라를 상장을 하죠. 기업 공개를 합니다. IPO를. 그 상장에 성공하고 당연히. 그리고 돌아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외칩니다. 그 영어로는 그거겠죠. F워드겠죠. 번역을 그렇게 하죠. 엿 먹어라 석유. 석유. 아. 석유는 가라. 이제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왔다. 그런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저는 또 되게 놀라웠던 게 저는 테슬라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스페이스X를 먼저 세우고 나서 테슬라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뭐 다른 사람이 하던 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와 진짜 이 사람이 진심이었구나 우주를 가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페이팔 매각한 다음에 그걸 또 거의 전 재산을 다 건 거잖아요 우주에. 예, 조금 자기 쓸 건 남겨놓고. 조금 쓴 게 남겨놓고. 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이구나.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미션에 인류를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천착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없으면 그 직원들이 그 근무 환경을 견디려니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대기업 회장님입니다. 아까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갑부예요. 근데 또 사내에 몇 개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머스크는 거기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나름대로 정한 다음에 서지를 발동해요. 그러니까 서지는 급증이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급격히 증대시킨다는 얘기죠. 네. 다른 말로 하면 뭐 몰아치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서지가 발동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무엇을 그때까지 완성하라. 그것이 그때까지 완성하는 게 그 자체가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그 시점까지 완성하는 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서지 자체가 다시 말해서 분위기 쇄신 뭔가를 해낸다는 거 불가능한 일을 같이 뭉쳐서 해낸다는 걸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 조직에 그게 필요하니까 닥달할 수도 있고 몰아붙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같이 해요. 24시간 상주합니다. 공장 바닥에서 자고 야. 뭐 공장 옥상에서 올라가 자고 네. 뭐 저기 건물 예를 들면 나중에 트위터에서는 건물 한 층에 카우치에서 잡니다. 그냥 거기 일어나서 옆에서 컴프레이크 먹고 커피 마시고 또 회의하고 그런 서지만 발동이 되면 상당수 직원이 그만둬요.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조직에 필요하지 않다. 적응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오너가 그런 식의 진정성을 보이니까 그리고 뭔가를 이뤄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성과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보상이 어마어마한 거죠. 절대로 못할 거래 못할 것 같은 것을 해냈을 때 어떤 보람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이런 그런 식의 직원 얘기들도 나옵니다. 힘들어서 그만뒀다가 다시 찾아오는 직원도 있어요. 예. 여기서 느끼던 그 어떤 성취감 이제는 이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니까 다른 건 너무 심심해서 못하겠다. 뭐 이런 직원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강한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그 일론이 진짜 잠을 못 자고 막 혼자 막 구토도 하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신은 어떻게 보면 말똥말똥한데 몸이 못 견뎌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도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정신은 견뎌내는데 몸은 못 견뎌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겁니다. 고통 참고 이겨내는 법. 정신적으로. 그렇죠. 몸은 못 견뎌도.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성과들 다시 한번 책으로 꼭 한번 그 디테일들 한번 확인하신다면 엄청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번에는 한번 그 일론 머스크의 가족관계 복잡한 여자관계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자식이 10명이더라고요. 예. 복잡하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식은 사실은 11명을 낳는데 11명. 예, 첫째 아이가 맞아요. 예, 영아 돌연사 증후군인가?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 후에 생후 얼마 후에 사망을 하고 그게 머스크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둘째 셋째를 쌍둥이로 낳았는데 첫 번째 부인이 낳죠. 그게 이제 그리핀이라는 애하고 자비에라는 남자 쌍둥이인데 자비에가 이제 2020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하죠. 그 자비에가 본인은 사회주의자. 그래서 이런 기업가들을 아버지한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증오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상처가 됐습니까? 더군다나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그와 관련된 많은 그 복잡한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분석은 그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한 거라고 하는데 원인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라고 하긴 힘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그리핀이라는 친구가 이제 장남인 셈이고요. 자비에는 비비안 제나 윌슨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머스크라는 성을 버리면서 법원에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쨌든 생물학적 아버지인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새 쌍둥이 또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인과의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여섯 명을 낳는데 첫 아이는 이제 사망을 했고 다섯 아이가 남은 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라임스하고 사귀면서 X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X-A12예요. 기호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로마자 같네. 책에다가 그래서 요건 그대로 그냥 안 옮기고 요거 좀 보시라고 글자를 봐야지. 그 제일 애정하는 아들이 되죠. X가. 아 그래요. 그래서 X라 했구나. 그래서 X라 그랬죠. 아. 일론 머스크가 X를 되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맞아요. X.com, 스페이스X, X.AI, AI 트위터도 X로 바꾸고. 그러니까 트위터도 X로 바꾸고. 결정적이죠. X.com 시절에 그 꿈꿨던 거를 트위터로 재현하려고 이루려고 트위터로 완성하려고 그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위터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X로 바뀌고 저는 좀 덜 걱정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상당히 충동적이고 또 변덕스럽다는 점이 이렇게 국내에서 많이 부각되는데요.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는데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우리 얼마 전 영화에 나왔던 그 유행어처럼 일론 머스크는 다 계획이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라임스하고 또 났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시본지 리사가 얘기한 쌍둥이 체외 수정이에요. 체외 수정. 중요한 부분이 체외 수정이죠. 그리고 엑사 또 테크노 메카니쿠스 그라임스하고 대리모를 통해서도 낳고 뭐 어떤 시험관 시술로도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왜 정리하고 있는지 이걸 저는 아 그렇구나 정도로 보면 되고 이게 중요한 사실은 마구 애정 행각을 벌이다 보니까 자식이 많아졌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출산율 저하 현상이에요. 그것이 인류의 미래 인류 문명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언행이 좀 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자도 주고 심지어 이제 여동생 토스카도 결혼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권유를 해서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애를 낳고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실제로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 동생도. 그거 가지고 이제 농담도 해요. 어떤 자동차 회사 또 신생 회사 전기 자동차 회사 몇 대 못 팔았거든요. 올해 내가 낳은 애들보다 덜 팔았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농담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점을 자꾸 얘기를 해요. 특히 뭐 그, 실제로 한 얘기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 인류가 발전할 거 아니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고 나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 책에 이 관계가 묘사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게.